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가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이화 기독미술인회가 하나님의 식탁 백호전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시편 23편의 말씀을 담은 그림 총 45점이 전시됐으며 이화 기독미술인회 소속 19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1년 가까이 주제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100호 작품에 담아 하나님의 식탁이란 테마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미술이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 작가의 정체성이며 이화의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7일까지 서울 강남구 미랄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